평신도가 중심이 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목사 장로 직분에 대한 임기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사라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새누리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평신도들이 2007년 시작한 교회입니다. 보통의 교회들과 달리 새누리교회는 평신도들이 먼저 예배 모임을 시작한 후 7개월 후 담임 목사를 청빙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누리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직분 임기제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번 직분을 맡으면 평생간은 직분 종신제를 시행하는 것과 달리 새누리교회는 6년마다 담임 목사와 장로에게 신임을 묻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가 교회의 행정과 재정 등 주요 업무를 하고 담임 목사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르고 목양에만 전념하는 구조입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만 하고, 나머지 행정이나 교회 살림 이런 것은 뭐 성도들을 중심으로 다 꾸려가고 있죠. 현재 200여 명이 출석하는 새누리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매주 지역의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신들을 섬기고 지역 주민센터와 협조해 다문화 자녀들을 위해 방과후 교실을 운영합니다. 교회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평신도 중심인 새누리교회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